근데 왜 세우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요. 왜 안 붙죠, 그게? 어? 네. 무슨 뜻이죠? 아니, 되게 과학적, 나름 과학자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약간 내정지 왔어요, 저 지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짜잔. 아, 이분이 오셨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랩미팅 그 풀버전을 거의 공개를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네 개인가 밖에 공개를 안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주인공이신 네, 주인공이신 김갑지 교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 일단 복습부터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무슨 질문을 했냐면 자석이라는 거는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 N극과 S극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원자까지 가도 이거 여전히 N극, S극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죠. N극을 N극 따로 S극 따로 이렇게 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런 걸까? 그걸 이제 쭉 이제 받고 이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가 쭉 있었죠. 이제 더 나침반 예전에 이제 나침반을 많이 사용하다가 길버 라는 분이 이게 N극이 북쪽을 가리킨 이유는 지구가 자석이라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기와 자기는 다른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맞아요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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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웰스테드랑 패러데이가 아니다 전기와 자기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것 같다라고 그 실험을 이제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 오랜만에 또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테드 그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지난번에 그렇죠. 요거 이제 제가 한번 또 요거 직접 넣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네. 야 그러면 소름이 돋았는데 그 지난번에 원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건전지를 쓰니까 건전지 쓰니까 이 건전지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올 그렇죠. 거고 네. 그러면 나오면 이 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네. 이렇게 흐르면 그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고 거기 자석을 붙였으니까 자석을 미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거꾸로 하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웰스테드 그거였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렇죠. 흔들면 예, 요거는 이제 여기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LED가 있는데 안에 자석이 이렇게 들어있고 네.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자기장이 생기면 요번에는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전류 흐르면 요 LED가 켜지겠죠. 자, 나온다. 예, 복습이었습니다. 네, 복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전기와 자기라는 게 엮여 있다.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 자석에는 우리가 전류를 흘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전류를 흘리지 않았는데 이 자석은 도대체 어떻게 자석이 되지? 어떻게 저기서는 자기장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네. 전류라는 게 뭐냐 하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원자를 보면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움직이니까 저게 전류잖아요. 그래서 원자에는 항상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고 저기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거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저 전자라는 게 스스로 자전하듯이 스스로 뭔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스핀이 자석의 근원이다. 네. 그러면 그 스핀은 도대체 뭐고 어떻게 등장했을까에 대해서 역사를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핀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가공동량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른다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죠.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스핀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 질문이 이제 N극과 S극은 왜 당기나 N극과 S극은 왜 미나 저 힘의 근원이 뭐냐 그 왼쪽 위를 보시면 이제 자석이 있잖아요. N극 S극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그렇죠. 거고 빨간 데에서 파란색으로 그렇죠? 흐르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저기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자가 막 움직이겠죠. 네. 네 움직일 텐데 그럼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장이 걸려있는 데서 전자가 움직이면 전자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자기장이 걸려있는데 전자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저게 돌기 시작하고 저게 모터입니다. 네. 모터는 항상 자석 두 개 딱 놓고 그 안에다가 전류 흘리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도선 두 개가 있으면 이거 두 개가 전류를 같은 방향으로 흘리면 얘는 당기고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흘리면 얘는 밀어. 이런 거 이제 배웠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 원리는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죠. 왜냐하면 왼쪽 도선에서 전류를 흘리면 오른쪽 도선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 네. 전류 때문에. 그 자기장이 있는
근데 거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걔는 또 힘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의 방향이 당기는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자석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자석은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자석은 그냥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 있잖아요. 근데 자석의 근원이 뭐냐 하면 원자에서 그 전자가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네. 전류가 이렇게 돌겠죠. 뭔가 네.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저 자석을 만들 텐데 저 두 개 자석 보면 똑같은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N, S, N, 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는 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을 거예요. 저 안에서. 네. 전류가 저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겠죠. 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당겨야 되죠. 방금 가운데서 설명했잖아요. 도선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당긴다.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S, N, N, 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반대,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네. 네.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겠죠. 그러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쟤는 밀어야 된다. 그래서 N극, N극은 밀고 N극, S극은 당긴다. 아. 네. 와우. 그러니까 결국은 꼭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자석을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자석을 이해를 하려면 원자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양자역학에서 상대성 이론까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비단 자석뿐만이 아니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뭔가 주변에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이해하려면 아마 다 필요할 겁니다. 굳이 자석이 아니라도. 다음 질문이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까 그 자석의 근원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만물은 다 원자로 돼 있는데 왜 다 자석이 아니냐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었죠. 이 자석이라는 거는 사실 또 특별한 물질이고요. 자석이란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전문 용어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석이라는 건 뭐냐면 강자성체가 우리가 말하는 자석입니다. 네. 네. 강자성체는 뭐냐면 원자 하나를 보면 걔가 전자가 있을 거고 걔는 뭐 자석 맞겠죠? 네. 전자 하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원자가 모여 있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강자성체는 쫙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있어서 겉에서 보면 저건 자석처럼 보여요. 군대처럼 각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상자성체는 원자는 자석 맞는데 저걸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놈들이 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 운동장에 풀어놓으면 저상태 됩니다, 진짜. 그렇죠. 반자성체는 뭐냐면 원자도 그냥 자석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네, 저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 하나가 있으면 걔가 스핀이 있으니까 이건 자석이 맞는데 전자 하나가 더 있으면 원자에 전자가 두 개 있으면 그러면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면 전체로 보면 0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물질들도 있고 그런 거는 모아봐야 뭐 자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반자성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 하면 강자성체는 철이고요. 그리고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반자성체는 뭐 구리나 물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됩니다. 아, 그렇죠. 철이 자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요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말이 안 됩니다. 철이 어떻게 자석입니까? 철은 철이, 철 자체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내 자동차가 자석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철은 자석이 아닙니다. 철은 자석이 아닌데 왜 철을 자석이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철이라는 걸 보시면 왼쪽 그림처럼 스핀들이 다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자석은 맞는데 요거 조금 스케일을 키우면 저렇게 구역이 정렬이 돼 있긴 한데 쟤네들이 막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오와 열을 맞춰서 그룹끼리 분대별로 딴 데를 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이 이제 자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네. 그 상황에서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자석하고 같은 방향의 저 영역이 점점 확장을 해요. 점점 그렇네.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됩니다. 이거 현미경을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저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 예, 예. 자석을 갖다 댔더니 검은색, 철에 검은색 하얀색 영역 있죠? 네. 자석을 갖다 대면 검은색 영역이 점점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영역이 확장하는 방향으로 내가 자석을 갖다 댔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검게 변하면 저게 자석이 되는 겁니다. 와. 근데 가만히 놔두면 다시 저기 그냥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입니다. 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철을 보면 막 저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저 오른쪽에 제가 지금 실제로 찍은 거는 딱 두 개만 있는 겁니다. 업과 다운 두 개만 있어서 그 반반 있으면 이게 자석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0이 돼버리니까. 근데 거기에다 자석을 딱 갖다 대면 한쪽이 이렇게 점점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석을 갖다 대면 하얀색이 쫙 확장하고요. 그래서 전체가 하얗게 되거나 전체가 검게 되면 저거 자석이 되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말씀도 드렸죠. 저거 우리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다. 맞아요. 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클립을 자석에 막 이렇게 붙인 다음에 네. 자석을 버리고 그 클립으로 다른 클립 대면 붙어요. 붙어요. 잠깐은 이게 붙어요.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왜 붙지? 이 클립은 철인데 그래서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이 클립이 자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클립으로 다른 클립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왜 자석이 되냐면 방금 보셨던 그것 때문에 네. 까맣게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붙는 거죠. 철과 철끼리. 네네.
그래서 반자성체라는 거 뭐 되게 그 저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 원래 자석이 아닌 건데 근데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 반자성체에다가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자석 아니잖아요. 근데 저 자석 딱 갖다 대면 저 자석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저게 반대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S극을 대면 S극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밀어내요. 저 반자성체는. 아. 자석 갖다 대면 밀려나는 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이 반자성체라 그랬잖아요. 네. 물에다 자석 갖다 대면 밀려요. 오이가 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했었죠. 네, 매달아 놓고. 네. 자석을 오이 근처에 잠시 대고 있죠. 오이가 움직이죠. 자석을 자석 갖다 대면 밀려나요. 도망간다. 오늘 오이 안 가져오셨나요? 오이 가지고 올라 했는데. 오이까지 하면 복습하다 끝난다 싶어서. 저 오이는 살짝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진짜 센 자기장을 대면요 띄울 수도 있습니다. 물을 그렇죠.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구리를 띄운 거고요. 그래서 저런 실험 했죠. 이거 교수님이 띄우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저거는 가임 교수님이. 아, 가임 교수님. 안드레 가임 교수님. 안드레 가임 교수님. 2010년도에 노벨상 받으실 때. 네, 그분이. 맞아요. 네. 2000년도에 이그 노벨상 받았어요. 제가 깨구리를 띄워가지고. 그쵸. 그리고 10년 있다가 진짜 노벨상. 진짜 노벨상 받았죠. 와. 네. 그분이 이제 안드레 가임이라는 분이고, 저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 지루하느니 차라리 틀리는 게 낫다. 네. 멋지네요.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 저 원리가 뭐냐? 갖다 대면, 자석 갖다 대면 왜 물이 밀려나지? 저 원리가 도대체 뭐지? 그 원리가 지난번에 이걸로 말씀드렸죠. 아, 그렇죠. 요거. 가운데가 비어있죠? 그렇죠. 네.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약간... 거기다가 자석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나요? 네. 네. 그리고 받으세요. 네. 딱 떨어지고. 네. 오!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사실. 우와! 너무 신... 마술쇼입니다, 마술쇼. 설명해주세요. 이게 신기해 보여서 여러분이 자꾸 무한동력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무한동력?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 생각해보면. 이거 보시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석이 딱 움직이면 요 안에서 전기가 생기겠죠? 네.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생겨요. 그렇죠. 자석이 확 움직이면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아주 쑥 생기겠죠? 네. 전기가 이렇게 생기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네. 그 자기장은 그래서 뜨는 겁니다. 이 전류가 이 구리선을 타고 이제 생기는 거죠. 구리는 전기가 잘 흐르니까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떠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별거 없죠?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고, 전기가 생기면 다시 자기가 생기니까 N극과 N극은 밀어낼 테니까 뜨는 겁니다. 근데 왜 결국은 떨어지지? 계속 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요게 전기가 생기긴 하는데 항상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라는 게 항상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흐르다 보면 계속 이게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계속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초전도체 뭐 이런 거 만들면 그 저항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전류 나오니까 이거 붕붕 뜨지 않을까? 자기 부상 열차. 그렇죠. 그 자기 부상 열차.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 네, 그렇게 만듭니다. 신기하죠? 네. 많은 걸 알고 가십니다, 우리 랩장님.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상자성체는 왜 설명 안 해줘요? 그렇죠. 이런 강자성체는 저렇게 정리하는데 그러면 상자성체는 중구난방이라는데 쟤네들 왜 중구난방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는 군대에 있고 쟤네는 군대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고 넘어갈까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상자성체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중구난방이란 말이죠. 네. 왜 중구난방이 되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워서 인간이 보통 내일 영하 10도다 그러면 진짜 춥잖아요. 영하 20도다 그럼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간이 기준이죠. 그렇죠. 네, 자석한테는 여전히 뜨겁다. 아~ 자석은 영하 20도도 아주 뜨거워요. 뜨거우면 얘네들이 다 중구난방 그 열에너지 때문에 막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에너지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겨울에 추워진다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가 사실 자석한테는 너무 높은 온도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온도 낮추면 얘네들이 떠는 걸 멈추고 갑자기 정렬하겠네요? 뭐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온도를 낮추면 자석돼요. 온도를 한 250도까지 확 낮추면 다 자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실. 물질들이 많은 물질들이 그러면 지금 자석 이내 있잖아요. 네오디움 자석. 네네. 온도 올려버리면 자석 안 돼요. 궁금하다. 끓여보고 싶다. 자석 뭐 이런 거 네오디움 자석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그거 온도 올려버리면 그 자석 안 돼요. 네, 아니 그랬다가 식히면요? 식혀도 안 됩니다.
아, 겨울이라서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아. 사실 자석을 써먹어야 되는데 어. 전기차에는 네. 지금 엄청 들어가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근데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그쵸. 엔진이 막 돌면 이 온도가 그, 올라가죠. 그러니까. 뜨거워지잖아요. 네. 엄청 뜨거워지면 근데 자석이 사라져. 그건 문제잖아요. 어, 망인데? 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어쨌든 상자 상체는 왜 그렇게 되냐면 온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네, 뜨거워서. 자, 대충 거의 원자 수준에서 거의 이해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대충 원리를 이해한 것 같으니까 나도 자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석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자석 이제 개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몇 년 전에는 뭐 철 같은 거 그냥 쓰다가 철이 원래 자석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쓰다가 조개인 원기둥으로 이렇게 표시된 건 뭐냐 하면 저 정도 크기가 같은 자석의 세기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에 빨간색이 ND라는 게 네오디움 자석이거든요. 네오디움 자석은 저만큼만 있어도 저 철 저만큼에 해당하는 자기장이 나온다라는 작지만 강한 자석들을 그렇죠. 네, 점점 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쯤 나와서 저기 알리코라는 게 나와요. 저게 뭐냐면 AL은 알루미늄, NI는 니켈, CO는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합금으로 만든 겁니다. 저 비율은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그게 서로 그게 연구죠. 그게 저 비율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못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야, 못 하겠는데. 생각만 해봐도 못 하겠는데. 어, 잠시 네. 상상해 봤는데 못 하겠다. 보통 그럴 때 이제 대학원생이 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미 나왔어요. 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금 알리코라는 건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인데 사실 저기 있는 철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을 네. 기본적으로 넣고 거기다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넣은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보았던 그 막대 자석 있죠. 네. 아, 네. 엔 빨간색 파란색 네, 그쵸, 네, 그거 알리코입니다. 아, 네, 그게 알리코군요. 네, 알리코고 자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쯤 돼서 갑자기 자석이 엄청 센 자석이 나왔어요. 저 SM이라는 건 사마륨이라는 거고 CO라는 건 코발트라는 건데요. 엄청 세졌잖아요. 저 그래프 네. 딱 봐도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이제 저 자석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왜냐면 세상에 자석을 다 내가 만든 자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게 문제가 뭐냐면 저 코발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코발트 빼자. 코발트 비싸니까. 그러면 싼 걸로 좀 자석을 못 만드나? 아, 원리를 대충 이제 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석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철로 만든 거고 왼쪽에 있는 두 분이 그걸 한 겁니다. 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석이니까. 근데 이게 얘네들이 구역구역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고. 근데 네. 잘 이거 조절을 하면 얘네들 딱 정렬시켜 갖고 센 자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분들이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분은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분 강연을 들었어요. 네, 가가지고 강연을 들었는데 네. 아 재밌더라고요. 일본이 원래 섬나라잖아요. 근데 네. 섬나라에 또 섬이 있어요. 그 토쿠시마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출신이에요. 아주 시골 출신. 제주도 같은 우리나라 제주도 네, 약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베 대학교라는 이제 지방 국립대죠. 네. 네, 거기를 나와서 대학원을 도호쿠 대학의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자석을 연구를 안 했어요. 네. 대학원 박사 받았어요. 박사 받고 취직을 했죠. 네.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뭔가 이제 나오죠. 약간 네, 점점, 느낌이 나오죠. 네,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딱 했는데 그때까지도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뭐 프로젝트라는 거 하잖아요. 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자석이었어요. 자석을 컴퓨터 회사에서 이제 그때 1970몇 년도에 자석을 좀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자석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기 시작해요. 미친 듯이 그걸 이제 만드는데 근데 회사에서 그만두라 그래도 안 그만두는 거야. 야 됐어. 그만 만들어.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 저분은 간단해요. 난 철로 자석 만들겠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알만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같이 뭔가 이게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은 안 된다. 철만으로 할 수가 없다. 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저분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냥 철로 하겠다. 나는 하겠다. 아 이게 네.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철 안 된다네? 그러면 이분이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연을 들으러 가요. 강연을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철로는 강한 자석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석이 되려면 얘네들이 원자들이 다 정렬을 해야 되는데 네. 철은 원자와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까워서 이게 정렬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센 자석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이걸 들었죠. 그래서 네. 원자가 모여서 처리되는데 원자가 이게 너무 가깝게 돼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이분이 또 그래? 벌리면 되잖아. 벌리면 되잖아. 네. 그렇죠. 야, 나도 그 생각.
연장이 들어서 모르니까. 원자 사이 간격 벌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벌리죠? 원자 사이 간격 어떻게 벌려야 돼요? 그러면 원자 사이에 작은 거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저기다 붕소를 넣었습니다. 궁소란 게 그 주기를 펴보면 5번인 거 있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벌려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와~ 거기다가 네오디뮴을 섞었죠. 네오디뮴을 섞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자석이라는 거 항상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뭐 N극이 아무 방향이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네오디뮴을 넣는 거. 그래서 저걸 결국 혼자 만들었어요. 회사 결국 나오고 그래갖고 막 혼자 막 7년인가 8년 걸려가지고 그 네오디뮴 철 붕소의 비율이 묘하게 2대 14대 1이라 걸 찾았어요. 저거는 또 찾았네요. 2대 14대 1. 네,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오디움 자석을 사면 저분께 로얄티가 갈 겁니다. 와.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저게 이제 1980년대거든요. 아마 저분 이제 곧 노벨상 받을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저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네, 근데 1980년대에 저게 나왔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네오디움 자석을 써요. 저보다 더 센 게 아직 안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저 기술의 발전을 보면 이게 계속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저기서 멈췄어요. 저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오디움 자석인데요. 사가 놓고요. 붙인데. 오! 왜 불꽃 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위험해요. 저 불꽃이 나면서 튀거든요. 저게 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할 때는 무조건 이게 다 몸을 가리고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보시면 우와! 쪼가리가 막 튀어나오죠. 저거 맞으면 큰일 납니다. 저 정도 센 걸 만들었다. 우와. 근데 여러분 집에서 그냥 조그만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막 뜯겨나고 그래요. 이렇게 붙어버리면요. 엄청 셉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네오디움 자석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네. 약점이 있습니다. 네. 온도를 올리면 사라진다. 온도를 얼마나 올리면 사라지나요? 200도. 200도 미만. 100 몇십도 올리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 정도는 근데 여름에 막 여름에 차 뜨거워지는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견뎌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센 자석 못 만드나? 뭐 그런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네오디움 자석 진짜 세잖아요. 네. 네. 붙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요. 붙였다가 뗄 수 있나? 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어떻게 내 힘을 주면? 해보십시오. 저거 못 뗍니다. 저 정도로 붙어버리면 못 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강연 같은 데 가면서 항상 이 학생들한테 묻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쯤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답이 다 나와요. 교수님 그거 쉬워요. 그거 붙일 때요. 가운데 뭐 책받침 하나 넣어놓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그런 막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납니다. 제가 네.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자석인데 여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철판입니다. 철판. 네. 그러면 자석은 붙겠죠? 철판은 네. 자석이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태그 붙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네. 요걸 돌리는 겁니다. 돌려보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자성이 없어지네요? 안 붙죠? 네. 어떻게 된 거죠? 온으로 이렇게 온으로 돌리면 붙고 붙어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요걸 오프로 이렇게 돌리면 슉! 안 붙죠? 스위치만 넣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당연히 그런 질문이 하시죠. 근데 이거 보여주면 네. 초등학생한테 이거 보여주면요. 그 안에 건전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장난하지 마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또 했습니다. 지금 방금 한 거 뭐냐면 돌렸잖아요. 네. 돌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잘 보시면 요거 동그란 거 요거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철이고요. 네. 당연히 붙겠죠? 이렇게 붙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네오디움 자석에다가 그냥 철을 양쪽에 붙인 겁니다. 네. 요걸 가지고 다른 철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붙일 겁니다.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겠죠? 이렇게 하면. 붙어야죠. 붙죠? 네. 붙었죠? 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그냥 요 안에 있는 자석을 돌리는 겁니다. 요렇게. 돌렸어요. 그냥 자석을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방금 한 건 그냥 자석을 요렇게 돌렸어요. 요 상황에서 요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안 붙나요? 왜 안 붙죠? 붙어야 되는지 않나요? 뭐지? 잠시만. 내가 잠시 이해를 못 했는데 아니, 네오디움 자석이면은 붙는데 여기다가 왜 안 붙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그냥 자석 들어 있고요. 그냥 돌리면 붙였다가 돌리면 모양을 떨어져요. 그냥 그냥 자석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하는 거군요. 세웠다 눕혔다 하는 겁니다. 스위치로. 네. 네. 근데 왜 세우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요. 왜 안 붙죠? 그게. 아니 되게 과학적 나름 과학자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약간 내정지 왔어요 저 지금.
그러니까. 삐졌나? 삐졌나? 이렇게 돌아서 붙는데? 이렇게 되면 붙잖아요. 전자 삐짐. 뭐 이렇게 되면 붙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숙제도 내주시는. 아니 이게 숙제라는 거는 지금 교수님도 모른다는 그렇죠. 뜻인데요? 네, 숙제를 낼 때 제가 모르니까 숙제를 그렇죠. 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잘 한번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자석을 뗄 수 있나? 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안 되는 건 없다. 과학에서.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단지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방법. 지금까지 저희가 해결한 질문 리스트가 이게 쭉 있잖아요. 지금 네. 보시면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석은 웬만한 건 웬만해서는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시작이라. 아~ 여기가 시작이다. 다섯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전류가 뭐냐 하면 전자가 흐르는 게 전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고. 네. 근데 그 전자는 어디서 오죠? 원자에서 오잖아요. 네. 원자 안에 전자가 들어있죠. 네. 거기에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전류란 말이죠. 저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저걸 전류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오메 법칙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전자는 스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 네. 그게 자석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저 움직인 전자에서 스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라는 거는 스핀이 있거든요. 전자의 특성이니까. 저게 자석의 근원이니까. 그러면 자석의 전류를 흐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자석이라는 게 그 전자가 다 같은 방향 정렬돼 있는 게 자석이잖아요. 네. 거기에 전류가 흘리면 같은 방향으로 된 애들이 쫙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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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럼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는 거죠. 아... 저렇게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까? 그게 바로 스핀트로닉스입니다. 저 질문에 대답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핀트로닉스. 드디어 뵙습니다.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